군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김영만 군의군수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했던 공항 유치 반대 추진 위원회에 소환 투표에 필요한 정족수 3,312명에 607명이 부족하다며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보정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열흘간입니다. 공항 유치 반대 추진위는 보정 대상은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차이 나는 등 대부분 사소한 사항에서 보정에 문제가 없다며 김 군수가 사퇴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주민투표까지 끝까지 갈 것이며 지금이라도 김영만 군의군수가 군수직을 사퇴를 한다면 주민소환 이 법은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것입니다. 군의군 선관위는 열흘 내 보정된 서명부가 제출되면 일주일 안에 다시 이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유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명부가 유효하다면 20일 내 김영만 군수로부터 서명서를 제출받고 7일 이내에 투표일자를 결정하는데 투표를 30일 이내에 해야 해 보정이 이루어지더라도 11월 이후나 투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정 서명부 제출하시게 되면 심사, 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고 주민투표 발의까지 해서 실제 투표가 되는 거는 11월을 넘어가야 아마 실시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유치 찬반에서 비롯된 군의군수 주민 소환 투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민들 간의 반목과 대립을 키우면서 회복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